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은 제가 지난 2020년 그 총선할 때 그때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유세를 제가 울산에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때 딱 한 분밖에 당선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울산 다른 위원장들 요구를 못 들어줘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가면서 대전을 들렸다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 군데밖에 유세를 못하고 이제 그냥 올라가서 가면서 참 미안해가지고 굉장히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다시 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하고 앞으로 이제 갈 길을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요새는 막 하도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꼭 뷔페 차려놓은 것 같아요. 무슨 강연을 준비를 해놓으면은 또 새로운 게 막 생겨가지고 앞에 걸 그 마침 지나간 얘기처럼 돼가지고 이 강연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고 요새는 막 유튜브로 이게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나훈아는 그 노래 하나만 갖고 전국을 돌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정치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 지역에 맞춰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오면서 아 내가 서울에 안 사는 게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경계 경보가 아침 6시경에 발동이 돼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빨리 대피시키라고 난데없이 그러는 게 무슨 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디로 대피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대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대피하라는 건지 응? 참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피하려고 막 하고 전화들 하고 막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경보 해제됐다고 또 문자가 오고 그걸 보고서 이 북한에서 오늘부터 6월 10일 사이에 자기들이 우주 발사체를 쏘겠다. 그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재하는 건데 자기들은 우주 발사체에서 통신 같은 거 하는 걸로 쓰겠다. 이제 이미 국제사회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떨어지는 지점까지도 대략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서해상에 그 우리 해안으로부터 300km 쪽 영해에다가 떨어뜨리겠다. 로켓이 올라가면 나중에 추진체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평양에서 평양 쪽에서 쏴가지고 서해 쪽으로 해서 백령도 넘어서 서해 쪽으로 쏴서 우리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영해에다가 이제 발사체가 떨어지겠다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어청도 근처 어디 떨어져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걸 인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좀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예, 우리 누리호는 얼마 전에 아주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미약한 건데도 제대로 못 쏜 거 보면 아직은 기술 수준이 별거 아니라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온 시민들한테 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세종시 사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참 서울 안 살기 참 다행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작년 10월 달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참사를 겪고 난 지가 불과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위기 관리를 한단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1년 만에 이런 꼴을 이게 보니까 참 어이가 없고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나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이 얘기만 갖고도 한 5시간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저는 오늘 저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저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뺏긴 우리한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4만 표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졌는데 결과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불과 24만 표밖에 안 졌어요. 0.7%. 근데 결과는 2,400만 명이 다 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이 고통을 지금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태원 같은 데에서 매년 그 행사를 하는데 그거 예방 하나도 못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대낮에 길거리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을. 오늘 아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 참 그, 어떤 때는 좀 우리나라가 운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원망이 들 때도 좀 있어요. 기껏해 해서 민주화 시켜놓으니까 그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 참 그 누구 말대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정도인데요. 에,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하는 당이고 또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성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88년부터 지금까지 한 셈이고, 그전엔 또 제야 민주화 운동하고, 그래서 울산은 제가 자주 그동안에 왔었는데, 제일 인상 깊은 건 제가 처음 국회의원 돼가지고 울산에 와서 그 현대중공업에서 6개월 파업을, 장기 파업을 했었어요, 그때. 그 동구죠, 동구. 그 거기서 장기 파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밖에 없었어요. 그 허허벌판이고 막 그랬었는데, 에, 거기 와서 노동자들하고 대화하고, 그 장기 파업에서 지친 사람들, 예, 정부하고 중간에서 협상을 해주고,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때 같은 노동위원이어가지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설득을 좀 해서 파업을 좀, 너무 오래 했으니까 지쳐가지고 좀 파업을 풀고, 그 대신 몇 사람만 최소한도 책임을 지게끔 하고서 하자고 제가 이제 노조 간부들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옆에 있다가, 원래 둘이 이제 그렇게 그 역할을 허기로 하고 이제 갔는데, 옆에 계시다가, 뭐 타협은 무슨 타협이야.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지. 아주 판을 다 깨버렸어요. 그 노조 내에도 강원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절충을 해서 파업을 끝내자는 파가 있고 투쟁으로 더 가자는 파가 있었는데, 겨우 다 이제 수습을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그래야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같이 안 다닐라고 저는. 처음에 갈 적에는 다 합의해놓고 가서 또 현장에서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달라져요.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 번. 그래서 나중에는 따로따로 다니자 이렇게 하면. 그 대신 법을 만들자. 그때 한국노총밖에 노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별노조가 하나가 더 있어야 이제 노조를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 만드는 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주력을 해가지고 그 복수노조, 상급노조를, 산별노조를 복수노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사무금융 노련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그게 지금 이제 민주노총의 그 모태가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의 사무금융 노련하고 그 전교조하고 그 합쳐서 이제 민주노총을 만들기 시작해서, 금속노조 쪽이 주로 이제 민주노총 쪽에 많이 가입을 하고 그랬죠. 현대중공업도 그때 금속노조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었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노동운동이 막 초기 시작할 단계이기 때문에 노조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개혁이었다고 보겠네.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죠. 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고생고생해서 노조도 만들고 했는데, 오늘
어딥니까? 광양인가요? 경찰이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 하나를 어떻게 방맹이로 해가지고 머리통이 깨져서 피가 막 흘린 사진이 아까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 백남기 그 농민이 돌아가신 뒤로 물대포도 안 쏘잖아요, 이제. 근데 어떻게 막 경찰 곤봉으로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머리가 깨지도록. 이건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막 어떻게 이렇게 그 변할 수가 있는지. 원래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를 하는 거지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쌍용 자동차 막 진입하는 거라든가 용산에서 막 경찰 특공대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용산에서 그 농성 중인 사람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막 진압을 했잖아요. 그 특공대는 방어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저기 서울하고 과천 사이에 그 고갯길 옆에 이제 그 특공대 연습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테러범들을 진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훈련을 해요. 저 비행기에서 그냥 밧줄 타고 하나 헬기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건물 벽을 쫙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특공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용산에 투입해가지고 용산 참사가 때 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금년 가을이 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하도 이제 이 엉터리 짓을 하니까 촛불이 자꾸 커지잖아요.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 아주 거친 방식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오늘 광양 같은 게 생기는 거고 문자도 오늘 서울시가 보낸 게 잘못해놓고도 오세훈 시장이 잘못 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기에는 그 과잉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문자를 공짜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950만 명한테 문자를 보내려면 돈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 네? 천만 명한테 문자를 다 보낸 거예요. 서울 시민들한테. 네? 그러고서는 반성하는 기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오보다 오보라도 잘못됐지만 다시는 이런 안 하겠다 시장하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해놓고 그러나 우리가 과잉으로 한 걸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해야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맨 위에 사람이 뻔뻔하니까 다 따라가 자꾸 이 사람 욕하다 보면 딴 얘기 진짜 할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그 행태를 이렇게 1년 만에 보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꼭 이겨야 되겠다는 아주 마음이 좀 절실해져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180억을 뽑아줬는데 뭐 했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요. 그 실제로 180억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국민들이 기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정권까지 뺏겼기 때문에 더더구나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엊그저께 충청도 가서 강연하는데 어떻게 긴 세월을 그렇게 재야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정치하면서 여태까지 왔느냐는 질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희망을 놓으면 안 된답니다. 희망을 놔서는 안 되고 지치면 안 되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도 않듯이 우리 당이 이걸 끈을 놔버리면 나라를 책임질 정치 세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른 어떤 무슨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잘하건 못하건 우리 당이 나라의 역사와 민주화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과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업이라고.
제가 공부한 사회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는 독일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강연록이 있습니다. 그 과업으로서의 소명으로서의 그 정치라는 연설이 있는데 그분이 독일 사회사상사에서 아주 태두로 가장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정치를 가리켜서 얘기하기를 책임감, 열정, 균형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고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이 우리 당이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민단체나 뭐 무슨 당이 있지만 그런 당이 없, 우리만큼 할 수 있는 당이 없지 않습니까? 이 울산 동구에서 현대중공업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진보 세력이 구청장도 하고 막 하는 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 아닙니까? 특정 지역에서 하는 거지 국민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를 책임질 수 있고 집권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해서 맞으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년 이제 총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촛불한 분들은 밖에서 그 퇴진을 하자, 탄핵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당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두 개의 힘은 어딘가에서는 만나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 보니까요. 그 16년 가을부터 이제 그 촛불이 광화문에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엔 5만, 10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최순실 그 태블릿 PC가 나온 뒤부터는 막 50만, 60만 이렇게 100만까지 올라가고 하는데 100만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저쪽 당 의원들이 흔들려요. 청문회 하면서. 우리 그때 다 야권이 다 합치면은 한 180석 정도 됐었어요. 그때도. 근데 저쪽에서 20명 이상이 넘어와야 탄핵이 되는데 100만 이하로 올 때는 저쪽 당 의원들이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명이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한 20명이 흔들려요.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16년 12월 3일인가 그게 토요일 날이었을 텐데 그날 광화문에 160만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는 230만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는.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저쪽 당 중진 의원한테 니네 몇 명이나 탄핵에 참여할 것 같으냐더니 한 50명 할 것 같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20, 30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침 나와보니까 아 이거 탄핵 안 할 수가 없겠네. 50명쯤 돼.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표결에 넣자고 이제 넣는데 딱 230표가 나왔어요. 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이 230만 명이 참여하니까 국회의원 230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만 명당 하나예요. 그렇게 촛불이 막 세지면은 정치하는 의원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뭐 그런 단계가 아닌데, 예, 그러나 그 촛불을 지금 40m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열기가 지금 수그러들 수가 없잖아요. 하는 것마다 하도 이제 엉터리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이쪽 동해안, 남해안 쪽 그 수산업 쪽은 굉장히 전 걱정스럽거든요. 저렇게 오염수 방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신문에 자꾸 오염수라고 얘기해서 저도 오염수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중저준이 폐기물입니다. 저게.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핵연료봉을 이렇게 만들어요. 길쭉하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 생산할 적에 이게 고압이 되니까, 고열이 되니까 이제 냉각수 이거 식혀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냉각수가 이제 흘러나오고, 용품들 있잖아요. 장갑이니, 이런 옷이니, 모자, 신발. 이런 거를 다 모아놓는 게 그 중저준이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좀 한 군데 모아놓으면 물은 나중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방사능이 심하지가 않아서 방광기가 좀 짧아요. 뭐 2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폐연료봉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고준위 폐기물이에요. 이거가 녹기 시작하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원자탄 만드는 플루토늄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후쿠시마 거는 이게 터져가지고 냉각수를 집어넣지 못하니까 이게 온도가 400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폐연료봉이 녹아버렸어요. 폐연료봉만 녹은 게 아니고 밑에 바닥에 깔은 콘크리트까지 다 녹아버렸어요. 온도가 4000도까지나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줄줄 흘러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땅에 스며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하수까지 만났어요. 지하수 타고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는데, 물에 안 녹는 성분은 무거워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도다리라든가 광어라든가 넙치라든가 이런 건 바닥에서 놀잖아요. 이놈들이 그런 걸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먹이 사슬로 해서 올라가요, 이제. 그렇게 아주 큰 고기들이 작은 고기 먹고 먹고 하면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됐다가 마지막에 그걸 사람이 먹어버리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먹은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그게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형아가 나오고,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발생할 거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냉각수가 지금 없는데 지금 그 저거를 금방 해체를 못해요. 열이 하도 지금 높아가지고 아직도 열이 높아서 해체를 못하는데 한 50년 후나 해체할까 말까 한다고요. 체르노빌까지 아직 해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터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여기는 3개가 터졌어요, 3개가. 체르노빌은 하나가 터졌는데.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를 잔뜩 모아놓으면은요, 그 사고 위험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쪽 고리부터 울진까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영광에 있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군사적으로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타겟이 되는 지역이에요. 스물 몇 개가 전부 여기에 있다니까요. 월성, 고리, 울진. 영광에 딱 하나 있습니다. 영광에 하나. 근데다가 여기다가 또 원자력 연구원을 부지는 지금 울진인가 경주 어디다가 하는데, 아, 경주죠. 거기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잔뜩 들여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SMR을 잔뜩 들여온다는. 그거 들어오면 여기는 완전히 핵이 그냥 쫙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 왜 그 바닷가에 지어야 되냐면 아까 말한 그 냉각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전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력발전소나 이런 거는 시내에다가 해도 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스가 없으니까 화력발전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원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전이 아까 말한 그 폐연료봉을 이제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거 처리하는 기술까지 다 그 계산하면 발전 단가가 그냥 화력발전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지는 거예요. 처리하는 아직 기술이 없는데 언젠가는 개발할 텐데 그 개발해서 짓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하면 화력발전보다 훨씬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그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로 하자. 햇빛이라든가 이 바람이라든가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유럽은 원전을 하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재생에너지로 바꿔가고 있죠. 독일은 완전히 끊어버렸죠.
독일은 40%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죠. 덴마크 같은 데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8%밖에 안 돼요. 8%. 이제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수출도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대선 때 알리백, 그러니까 그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대선 후보가 알리백이 뭔지를 모르는 게 부끄러워질 않아요. 알리백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를 100% 안 쓰면은 그 물건 안 사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랐어. 그러고 나서는 그걸 꼭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산업의 중요한 요소를 몰라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국무총리 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요. 우리나라의 국민들 의제, 국민들이 갈등을 겪는 의제가 한 60가지 됩니다. 60가지. 16개 부처에서 뭐 집,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뭐 전염병 문제, 국방 문제 뭐 다 합쳐서 60개 정도 되는데요. 제 사무실에 60개를 쫙 이렇게 해놓고요.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매일 보고받고 연구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면 1년에 회의를요, 1000번을 해요, 1000번. 아침에 회의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또 저녁에 한번 하고, 3번을 해야, 그러면 한 1년에 1000번 하게 되는 거예요, 1000번. 그래서 저보고 회의 주제야. 그렇게 안 하고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매듭을 져주죠. 그래야 무슨 지시를 할 수가 있죠. 알아서들 해? 그러면 안 해요. 공무원 들고 알아서 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같은 월급 받고 나중에 책임지기 싫은데. 그래서 그 지침을 명료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료하게. 딱딱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과제를 총리실에도 제가 다루는데 나중엔 종말 처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총리실 보고. 거기로 가져오면 거기다 다 매듭 져줘요. 그러니까 안 갖고 올 것도 그리 가져와 이제. 자기 책임 안 질라고. 총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만 좀 가져와라.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생겨요. 뭐 하나 고쳐놓으면 또 생기고. 막. 부동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 안정시켜놓고 나면은 전세 문제가 생기고. 전세 문제 생겨놓고 나면은 또 분양가 문제가 또 생겨요. 이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작은 아파트 많이 지니까 요즘에는 안 들어가요, 젊은 애들이. 옛날 7평, 8평, 10평짜리 임대아파트 했잖아요. 요새는 그것지만 안 돼요. 가구가 많아져가지고 김치냉장고까지 다 있잖아요. 냉장고가 한 집에 두 개씩 있잖아요. 김치냉장고 하나, 일반 냉장고 하나. 거기에 컴퓨터 있죠? 세탁기 있죠? 예? 그래서 옛날처럼 7평, 10평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15평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15평도 사실은 그 어렵죠. 애 하나 키우기도 어려워, 15평 가지면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런 집기도 많아지지, 아무래도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18평, 최소한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18평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임대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막 한 60개가 돌아가는데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실제로는. 술 먹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 종일 회의하고 그거 보고받고 연구하고 다른 나라 사례 찾고 해도 바쁜데. 외국 가면은요,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그때서 보고를 받거든요. 팩스나 맞지. 근데 요새는 24시간 이게 연결되니까 소용없어요. 미국 가면은 거꾸로 자네요. 자야 되는 시간에도 이건 계속 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요, 실제로. 그렇게 잘 돌아가는 나라일수록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 이기기 위해서 꼭 이겨야겠다는 그 책임감을 저는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몇 개가 갖고선 정말로 큰일 나겠다. 나라 꼴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잡아먹겠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새 수출이 안 되고 하는 게 중국한테 말을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람이 하나 왔는데 인민복을 입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인민복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턱하니 와서 중국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우리 핵심 이익을 손대지 마라. 중국의 말은 핵심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만 문제. 그 다음에 티벳 문제. 그 다음에 신장. 세 군데에는 전부 다 국토 분쟁이 그 분리 투쟁이 나오는 데들이거든요. 그 문제 건드리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 건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얘기를 거침없이 자꾸 하니까 중국이 이제 대놓고 보복은 안 하지만 사드처럼 대놓고 보복하면 감정이 상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통관 절차만 까다롭게 해도요. 결제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인스펙트라고 해갖고 이제 물건은 보냈는데 절차가 일주일 만에 끝날 게 조금 늦어져서 한 달 걸리면은요. 돈이 안 나와요. 청구가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인도가 끝나야 되니까. 통관 절차가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결국 안 판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치력으로 중국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건 거꾸로예요. 거꾸로 지금. 오히려 말로 그걸 자꾸 맞으면 그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김치 파동 같은 거 났을 때도요. 제가 그때 총리할 적인데요. 그 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 온 김치예요. 중국 사람들은 김치 안 먹잖아요. 그때만 해도. 땅만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기생충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러워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가전제품에 이 인스펙터를 까다롭게 해요. 절차를. 그러니까 안 팔려요. 실기해. 옷 같은 거는 한 달 내에 안 팔아버리면 계절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진타오 주석이 오셨을 때 제가 얼른 아침에 가서 아침 대접하면서 제가 사과를 했잖아요. 김치는 우리 잘못이지 중국 잘못이 아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중국산 김치라고 하는 거지 그건 한국산이나 마찬가지라서 죄송하게 됐더니 후진타오 주석이 있다 보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하십시다. 딱 끊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그 후진타오 주석 그 말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수출 물량이 쫙쫙 빠져요. 응? 그런 거 갖고 시비 걸지 말아라. 이제 그런 지침에 일정에. 그러니까 쫙쫙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산자부가 막 신이 나가지고 중국하고 나보고 중국 또 가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외교라고 하는 건요. 자꾸 이렇게 그 설득도 하고 성의도 보이고 조건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아닙니까? 외는 외자고 교는 교환할 교자 아닙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환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괜히 말 가지고 빚을 만들어요. 그 중국하고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수교한 지 33년인데 33년 동안 우리가 중국한테 적자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 작년부터만 적자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제가 중국 그 사람 인민복 입고 온 사람 만난 사람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친미로 가지 말아라. 친미 일변도로 가지 말아라. 핵심 이익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다. 그걸 명심해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겠구나. 일부러 그 외교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의원한테 찾아와서 일부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그 물량을 이제 그 미국은 우리 보고 마이크론이 못하니까 당신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욕을 들어주면은요, 중국하고는 완전 결별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미국만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가운데를 가라, 가운데를. 이념적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지금.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죠.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한미가 동맹이지만,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에 있지만, 중국하고는 우리가 교역을 해야 된다. 그걸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파병할 적에 있잖아요. 계속 파병을 요청을 했잖아요. 처음엔 연대 단위로 파병해달라, 사단 단위로 파병해달라, 막.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파병한다 소리도 안 하고, 안 한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구가 약해져요. 나중에는 뭐가 왔느냐면, 비전투 부대를 파견해달라. 비전투 부대를. 우리는 파병은 동맹이니까 하는데, 우리 국민들 불안을 없애야 되니까, 비전투 부대에다가 파견 장소도 비전투 지역으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자이툰 부대가 간 거예요, 그때. 공병 부대가 간 겁니다, 공병 부대가. 가서 그 사람들 병원 져주고, 학교 져주고, 전투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요구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건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가 교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본 데만 해도 그 삼성전자가 170억 불씩 두 번, 140억 불을 투자했어요, 중국에다가. 그게 막 가동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반도체 공장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 정부한테 그 맡겨갖고는 전 참 걱정해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고삐를 못 잡으면은 꼼짝없이 4년을 딸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년 어떻게든지 그 압승을 거둬야 되는데 저는 뭐 우리가 그 대우를 잘 정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첫째는 이 당내가 맞으면 이 잘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 총선 때는 이 살짝 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 살풋이 간다고 제가 그러는데요. 안 배요, 안 배. 응? 총선 때는요. 그거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쇄신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혁신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요구를 또 수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이 공천 과정이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잡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잡음에 휩싸여가지고 전체 분위기가 망치는 수가 있어요. 제가 2018년에 전당대회에 나온 이유가 2020년 총선을 제대로 치러가지고 당을 한번 제대로 해놓겠다. 이게 내 마지막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때 나왔었는데요. 정말로 그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공천 후유증이 거의 없었어요. 다 경선을 시켰어요, 거의 전 지역을. 괜히 우리 집 그때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조치원, 아니 세종에다 집을 졌는데 선거 때는 거기 안 살거든요. 서울에서 사는데 어디 산다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막 집으로 몰려올까 봐. 근데 세종시 집은 다 노출돼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어머니 우리 대문만 발로 걷어차가지고 그 대문만 부서졌어요. 아, 대문 필요도 없어요. 옆으로 이제 담 넘어서 오기도 쉽게 돼 있는 집인데도 그 화요니까 막 대문만 걷어찬 거예요. 나중에 내려가서 고치는데 120만 원 들어갔어요. 선거 때는요, 막,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4년 동안, 8년 동안 공들여서 막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출마를 못한다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안타깝겠어요. 그런 심정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냉정하게 또 해야 돼요. 공천 심사 끝나고 집에 갈 때요. 어두울 때 탁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굉장히 겁이 나요. 예? 네? 아, 실제로 그래요. 저는 공천 심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끝나고 나갈 때가 제일 겁나요. 평상시 낮에는 뭐 잘 웃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저녁에는 그래서 혼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만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잘 견뎌내야 돼요. 저는 그 과정을 잘 거쳐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160, 지역구가 163개, 비례대표가 더불어 시민당까지 합쳐서 17개, 그래서 180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163개인데, 제가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 그 정도 숫자를 다 얻기는 쉽진 않아요. 지난번엔 그게 이제 우리가 집권도 했고, 저쪽에 박근혜가 갑자기 탄핵되는 바람에 저쪽이 막 전열이 흐트러져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야당이 돼버렸고, 쟤들은 집권 2년 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약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공작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마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의원들 잡아가고, 압수영장하고 막, 그거 할 거라고요. 누가 모르나? 압구정이라고 요새는. 압수, 구속을 하도 많이 하니까 뭐 압구정, 정치라고 하더군요. 이 330번이나 한 사람한테 영장 청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또 청구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발부해주는 판사는 뭐예요? 이거 다 뺏어가고 요새는 이거 뺏기면은요 홀랑 빨개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포렌식 하면은 막 별게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압수영장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범죄 사실에 관한 것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뺏어갖고 안 돌려줘. 다 뒤져보면서. 판사들도 얼마 전에 회의했는데 아직 결론도 안 내고 있어. 이렇게 압수영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사가 빨리 입장을 가져야 돼, 법원이. 막 지금은 이게 완전히 그 저쪽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다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첫 번째가 국회입니다. 두 번째가 행정부고, 세 번째가 법원이고, 네 번째가 헌법재판소고, 다섯 번째가 지방자치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회가 만든 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원의 결정은 대법 결정도 강제징용 보세요. 그건 무시해버리고 대위변제시키고 그러게 법원 무시해버리고 헌재 결정은 집회 자유를 야간 하는 걸 보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재 결정 무시해버리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거 무시하고 대법 거 무시하고 헌재 거 무시하고 우리의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것만 남아, 자기 것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탄핵이에요, 탄핵.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했잖아요. 이건 탄핵시켜야 된다니까요. 이건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더 훨씬 심한 거예요. 그 성격으로 보면은 우리가 200석이 안 되니까 그렇지. 응? 국회에서 만든 법은 거부권 행사하고 시행령으로 대체해버리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결정은 응? 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대리 결재하고 헌재가 집시법 보장해야 된다는 결정은 야간 금지하려고 지금 법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50, 지역구에서 150개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비례까지 하면 한 170석쯤 될 겁니다. 비례까지 하면. 비례는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한 20석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에서 150개를 넘기려면은 지난번보다 163개를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차지, 다 방어를 해야 돼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요새 민심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부울경도 지금 여론조사상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울산도 아까 시당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반 이상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으로 보면은. 지금은 6명 중에 하나인데 한 3개, 4개 되면은 그 정도 울산이 그런 정도 분위기라면 경남도 더 될 거라고요. 부산도 더 되고. 지금은 부산, 경남, 부산 5개, 울산 하나, 경남 3개에서 9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BK 지역이. 근데 여기서 한 15개만 얻으면은 지난번보다 6개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부산에도 더 막판에 역풍이 불었는데 조금 더 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충청도하고 강원도 합쳐서 한 20개. 그 다음에 전라도하고 제주도 합쳐서 한 30개. 이렇게 얻으면은요, 한 60개 가까이 얻게 돼요. 60개도 더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90개, 수도권에서 90개만 얻어도 150개는 되잖아요. 저는 이 내부적인 질서만 잘 유지하고 공천을 객관적으로 하고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이걸로 이제 홍보하고 제가 어디 가서 지난번 그랬죠. 이제는 권력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네? 이걸로 다 하잖아요. 당 메시지도 다 이걸로 받아보고 전당원 투표도 이걸로 하잖아요. 옛날같이 막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걸로 다 정보도 받아보고 저도요. 아침 7시부터 이거 유튜브 보기 시작합니다. 응? 거기 들어가면 유튜브를 7시에 보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좀 보고 오후에 또 하는 거 보고 밤에 하는 거 보고 조간 석간까지 다 봐요. 이걸로. 네? 조간, 주간, 석간. 응?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재밌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일본 국회에서 질의하는 거 그거 중계하는 걸 내가 봤어요.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하는데 그 유튜브는 그걸 어떻게 일본 의회에서 그 질의하는 거 의원들이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걸 생중계하는 걸 녹화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요. 요번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검사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산자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 거를요 일본에 가면은 원자력의 핵심 지역이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우라늄 농축도 하고 재처리도 하고 이 보관해 두는 데예요. 거긴 사람 안 사는 데예요. 저 일본 본토의 저 끝머리 있게 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거기를 한번 갔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큰 저걸 파면 되는 거예요. 호수를 파가지고 그 원시림이 거기 많이 남아 있는 데거든요. 아오모리라고 저 일본 본토의 저 끝머리 있게입니다. 홋카이도하고 마주 보는 데예요. 거기가 아주 군사 비축기지예요. 석유 비축도 거기다 해요. 비행기에서 보면 막 석유 그 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십 개가 거기다 비축. 일본이 10일 동안 쓸 석유를 다 거기다 비축하고 있다고요. 그런 탱크를 만들든가 아니면 호수를 파가지고 호수에다가 그 지금 말하는 오염수를 갖다
거기다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피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랬고 나중에 물이 건조된 뒤에 나머지 그 슬러지만 수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리로 밀봉을 해야 돼요. 유리를 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그럼 유리를 두껍게 밀봉하면 방사능이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스웨덴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준위 폐기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책임하기도 하고 주변 나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거지. 돈을 아껴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그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쌓여고 쌓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이렇게 왜 못해요, 그거를. 우리 절대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영원히 일본산 수산물은 우리가 수입 못한다. 후쿠시마 거는 정말로 못한다. 바다에서 막 그 고기가 돌아다니는데 수산업법이 어떻게 되었냐면 잡은 데를 표시하게 되지가 않아요. 선적항을 표시하지. 후쿠시마 고기도 오사카 항에서 실으면 오사카 선적이라고 나와요. 일본산 오사카 선적으로 나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고기라는 게 뭐 경계선이 없이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디 건지를. 선적을 오사카에서 하면 오사카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정부가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수입하는 거를. 이 비단 어물만이 아니에요. 해초도 다 마찬가지지. 이런 걸 하려고는 의지가 없어. 우리 정부가 바로 잡아야 돼, 이제.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려면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기성언론 의존하지 말라고 드린 게 왜 그러냐면, 거의 요즘 기성언론이라는 건 거의 뭐라고 할까, 참 뻔뻔하기도 하고, 이 공작 차원에 쓰는 기사도 많잖아요. 얼마 전에 분실한 건설 노동자, 그걸, 유서를, 대필했다고. 옛날 써먹었던 그거를 또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그 기자, 그건 기자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그건 기레기라는 말도 아까워요, 그거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말로, 정말 요새 유튜브 보세요. 제가 아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잘못된 기사 보는 것보다 훨씬 이게, 훨씬 나아요. 우리 여기 정봉주 의원 나오기 지금 남영 의원 나오시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걸 이걸로 안다니까요. 주로 새날에 많이 나오시더구만. 제가 아침 7시 5분에 반드시 이걸 켜요. 겸손은 힘들다. 거기서부터 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날을 봐요. 밤에. 중간중간에 또 간식을 먹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다 나온다고요, 이게. 그리고 또 재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공짜잖아요, 공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알고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 얘기하고. 결국은요, 그 내년에 선거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 투표장에. 거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 대선에도 지니까 지방선거 망했잖아요. 지면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될 사람도 떨어져요. 여기 계시잖아요. 근속에 떨어지셨잖아요. 왜냐면 투표율이 낮아져 버리니까.
저쪽은 이겼으니까 그렇게 안 낮아져요. 우리 쪽은 지니까 낮아져요. 내년에도 우리가 투표장에 뭐 안 나오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24만 표가 가지고 이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기면은 그 다음에 정권 찾아오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방선거가 26년이죠? 지방선거가? 27년 대선이죠? 연이어 있잖아요. 내년 이기면은 26년도 이기고 27년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우선 우리 표를 나오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끔 하는 거. 우리가 잘 나가면 중도는 따라옵니다. 자꾸 무슨 중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되는 쪽으로 가요, 대개가. 그러고 하도 이 사람들을 이제 보기가 싫어가지고 반발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부정이 60%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저쪽에서. 48% 당선된 사람이 지금 30% 중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15% 정도는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떠난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고 잘 하면은 따라오고, 우리도 제대로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려면은 예, 정말로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고 진실하게 해야 되고,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열성적으로 성실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그 맞은 이치에 맞게끔 얘기를 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건 이치에 맞는 말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리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성실과 진실과 성실과 또 이 절실하게, 저는 그걸 삼실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야 그 맞은 그분들을 설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우리 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당이 아니면 책임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책임질 수 있는 조직과 의지와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놓으면은 나라를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를 안 할 거라면 모르지만 정치를 하겠다고 우리는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 타도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55년도죠. 55년대에 그렇게 창당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충청도에 가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당은 신익희,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쭉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됐던 분들 이 사진이 쫙 여기 붙어 있잖아요. 당사에 보면. 여러분들 최고의 할 때 보면 사진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저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걸 어떻게 붙여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족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랬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댓글 한 거 보니까 이해찬이 저거 아직도 안 죽었느냐고 막 그러고. 이 가문이 다릅니다. 가문이. 우리는 이게 족보가 있는 당이고, 예? 저쪽은 아 그건 못 붙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해가 아니고 의로운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것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진보적인 세력은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유럽의 진보 정당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저는 우리 당은 진보라고 자임할 수는 없어요.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 3인당보다
우리 정책이 더 진보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민주적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우리 당만큼 민주적인 정당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권리당원만 우리가 지금 150만입니다. 당비가 1년에 150억이 들어요. 시당에 돈이 남아요, 지금. 응? 울산시당도 돈이 몇 억 있죠? 응? 응? 아니, 1,000원씩 내는 거 있잖아요. 1,000원씩 내는 건 전부 도당으로 갑니다. 도당으로 다 가요. 여기는 직책당비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00원씩 내는 당비는 시당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중앙당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200억 돼요. 그걸로 운영을 해요. 이렇게 돈도 자립을 했어요, 이제 우리 당이. 의사도 이 플랫폼을 깔아가지고 이걸로 논의하고 정보도 보내고 당비도 내라고 독촉도 하고 영수증도 이걸로 이제 보내주잖아요. 플랫폼을 제가 깔은 거예요, 이게. 아주 현대화된 당을 만들려고. 돈 많이 들어가서 이거 까는데. 그때 25억인가 들어갔는데 막 당직자들이 돈 없는데 그걸 까느냐고 했는데 이걸 깔아놓으니까요. 당비가 훨씬 많이 들어오고 이체료가 안 들어가요. 이체료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가요. 다 뽑았어요. 그때 깔은 거. 이제는 써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로 권리당원 투표를 이틀에 다 할 수 있잖아요. 150만 명이.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당이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도, 당원 숫자도 많아졌고, 아주 현대화됐고, 이 효능을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우리 역사에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한 큰 축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내년 총선까지 하여튼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원칙,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고 균형 있게 너무 막 그 지나치게 그 과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울산에서도 이 여섯 개 다 먹으면 제일 좋고 최소한도 다섯 개는 먹어야 되겠어요. 네, 희망을 놓으면 안 된다. 지치면 안 된다. 성실, 진실, 절실. 저희가 또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함께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